네, 안녕하세요. 리뷰레입니다. 역시 던전을 돌 때는 이 부금이지. 가끔 던전 가보면 이렇게 그 바닐라 삽 같은 거를 들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들도 다 수리도구로 수리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탑은 쓸모가 없는데 탑은 흙 캘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. 옛날에는 검 이거 에너지가 금방금방 나왔었는데 그때는 에너지 소모량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웬만해선 저거 이거 에너지가 작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. 아 휩쓸기 하나 나와주면 진짜 좋은데. 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옛날이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오늘이긴 한데 헌터 3레벨 때 뭐 연금술사가 되도록 이라고 기회관을 적어놨는데 그 기회관일 뿐이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. 요즘 헌터 레벨 4레벨인데도 아직 연금술사 쪽은 전혀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. 근데 연금술사를 내가 요리사 아니 그 농부 쪽 부직업 좀 상위로 만들어 놨더니만 연금술사의 가치가 너무나도 쓰레기가 돼버렸어. 연금술사는 빨리빨리 포션을 만들어가지고 헌터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헌터가 자력으로 지금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포션을 그렇게 많이 갈구하지도 않고 나중에 되면 더 이제 돈 엄청 버니까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. 어? 달리기가 안 된다. 지금 너무 배고파. 그러면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 다 팔아주고. 오케이. 오우 짭짤하게 벌었어. 근데 아직은 교환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만 있어. 옛날에 낙원 서버 때는 자동 낚싯대가 있었었는데 정확히는 아니 자동 낚싯대가 아니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물망 약간 그런 느낌? 거기서 이제 물고기가 자동으로 낚인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편하게 그 물고기를 얻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모드로 만들 수가 없어. 아니가 만들 수는 있나? 만들긴 하긴 한데 너무 사기야 일단은. 그거 너무 지나쳐. 지금 또 딱히 지금 뭐야 지금 비율 제일 좋은 게 뭐야? PC 아 PC가 제일 좋긴 한데 아 진짜 애매하다. 왜냐면 물고기가 빨리빨리 낚이는 게 아니니까. 농부 레벨은 2레벨까지 먼 것 같고 지금 화폐 보면은 40만원 빨리 채워야 되는데. 어? 헌터 잠깐만. 아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. 근데 잠깐 아 야간투시가 붙었구나. 그러면 더 이상 저거 살 필요 없이 김씨랑 가방이랑 비계랑 먹을 거랑 그리고 비계 하나만 더 사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. 그냥 배터리가 내가 한 번도 안 샀구나? 배터리 하나만 사자. 자 지금 다시 그리고 딥다크 티켓 사가지고 딥다크가 가자. 딥다크가 가장 무난해. 무난하게 돈 벌기 좋은 장소가 딥다크야. 지난번에 갔던 장소가 저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난번에 캐던 게 아 진짜 저기 집 하늘에도 뭐가 좀 있는데 일단은 저희부터 가자. 오케이 여기는 태우고 가자.
하늘에 있는 거는 귀찮다고는 하지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가져가야지. 오 잠깐만. 1티어 건물들도 계속 해야 되는 게 합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합금을 만드는 게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여기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멈췄었는데 저거 캐려고 지금 뭐야 등급 경험치가 아직 35밖에 안 됐네. 저거를 속도를 좀 올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채굴 AOE를 켜야겠다. 저게 좀 있어야 좀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캐면서 경험치가 좀 빨리 오르지. 난 몰랐는데 저 AOE라는 단어가 워크래프트에서 나온 그 용어래요. 광역 공격, 범위 공격? 약간 범위 그 효과? 그런 거라는데 나도 워크래프트 좀 많이 했었었는데 멀티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몰랐어. 솔직히 나는 저 단어를 어디서 알게 됐냐면 드라코닉 에볼루션 할 때 드라코닉 에볼루션에서 그 범위 채굴 기능의 AOE라고 써 있었거든. 그때부터 알게 됐어. 지금 Z키 누르면 채굴 AOE 나오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. 아 지금 어부가 돈이 전 잘 되는데 영상 한 편만 어부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루종일 그 15분 동안 돈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해볼까?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 진짜 뭐하지? 근데 진짜 영상을 찍는 동안 수다나 떠들어야 되나? 제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낸 주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 영상 시간 동안 뭘 하느냐가 중요한데 같이 수다 떨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만 또 옛날처럼 또 나 혼자 떠들어야 되나? 옛날처럼 막 그 NCS 음악도 틀고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이 노래 하나만 그냥 계속 무한반복 안 돌리고 근데 난 NCS에 크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분유 형이 그 저작권 프리 NCS잖아 씨. 근데 왜 저 나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저작권이 갖고 싶어졌어 하면서 저작권 상표 등록해가지고 내 유튜브 영상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지 NCS라면서 내가 그렇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. 또 뭐야? 그래서 길이 없네. 야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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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오케이 됐어. 뭐하는 짓거리냐. 야 근데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가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자원이 안 모여 이씨 씁쓸하네. 개인 광산 아 근데 개인 광산도 가격이 좀 비싸죠. 아, 솔직히 개인 광산 지금 솔직히 많이 효과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. 그만한 이게 지금 플러스 3이나 플러스 4였으면은 개인 강산 나쁘지 않은데 지금 플러스 1이라 가지고 플러스 1 가지고는
개인 강사는 열어도 돈을 거의 못 벌어요. 큰 차이가 없어. 지금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모드팩을 언제쯤 이제 또 우마공에 또 한 번 일단 그래도 나도 우마공 계속 이용해 왔고 내가 만든 모드들 여태까지 많이 올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모드를 한번 올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버전으로 어떤 타이밍에 언제 올릴지 그거 각을 보고 있어. 일단 메리플에 비해서 사람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점은 조금 많이 아쉬운데 솔직히 메리플이 과했어 관심도가. 진짜 메이플빨이었지. 내 모드 제작 기술보다는 메이플빨이 좀 심했어. 어? 여기 건널 수 있나? 야, 이렇게 어? 저기 맛있어 보이는 애들 있지만 위험해. 비계 하나 더 사왔는데 지금 장소가 다 위험천만해가지고 쓰기가 애매하네. 배낭이 아무것도 없구나. 혹시라도 배낭에 내가 옛날에 뭐 배터리 같은 걸 사놨는데 배당에 넣어놨다던가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살짝 한번 열어봤는데 없네. 아, 자원 두 배로 나오는 것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닌데 옛날처럼 돈이 그렇게 팍팍 벌리진 않으니까 그 점이 아쉬워. 거기다가 지금 마젠타 등급까지 올라왔으면은 드릴을 아직도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. 그러니까 확실히 등급업 비용이 싸지니까 약간 하향 평준화 약간 그런 느낌? 하향 먹었어. 드릴 이거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해도 채굴 범위가 확 넓어져가지고. 근데 채굴 범위에 따라서 또 RF 소모량이 또 급증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것도 개선을 또 했어요. 지금 그게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.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쉽게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이거 경험치를 지금 53%인데 경험치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업그레이드 키트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슬슬 이제 또 47초 남았다. 그리고 이 근처는 이제 채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왔을 땐 랜덤 이동 해가지고 이제 좀 딴 데 가자. 랜덤 이동 비용이 지금 비용 4,000원 정도 하긴 하는데 딴 데 멀리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 갔을 때 더 많은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랜덤 이용 비용은 제 업그레이드 비용의 10분의 1인가? 그 정도 책정이 돼요. 지금 업그레이드 필요 비용이 지금 40만인데 아 그럼 내가 100분의 1이구나. 40만, 4만, 4천 어 그만네 100분의 1이네. 근데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지면은 좀 곤란하니까 최대 10,000원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. 일단은 스카이팜 이동해주고 또 아이템 다 챙기고 자, 또 한번 또 작업을 해보자. 아 맞다 또 잠깐만 가로 합치기 또 아 이게 또 벌써 해금이 됐구나. 일단 지금은 저거 쓸모없어. 일단
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여튼 이거 하나씩 하는 거 너무 귀찮다 진짜.